12국에서 오신 분들, 또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 등등 모여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지금 막 오는 중이에요. 제가 그 설교하며 회중을 바라보면서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천태만상의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깃발 앞에 다 주 안에 형제가 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도 하나입니다. 오늘은 은혜로 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게요. 사람이 됨됨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타고날 때 이미 되어버린 내가 있어요.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그건 안 변해요. 부모님이 DNA를 통해서 물려받은 나, 피부 색깔, 여러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흑인이 백인된 게 아니에요. 동공, 음성, 피형, 이런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이미 되어버린 나. 아멘. 근데 되어버린 나는 선천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는 변하지 않아요. 뭐 성령 충만, 재충만 받아도 역시 흑인은 흑인이고 백인은 백인이고 A형이 B형으로 B형이 바뀌고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나의 된, 이미 되어버린 나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키가 작아도 감사해야 돼. 전쟁 나면 총알이로 빗겨갈 거니까. 키가 커도 감사해야 돼. 선반에 있는 건 내가 내릴 수 있으니까. 아멘. 뚱뚱해도 감사해야 돼. 바람 불어도 꿈쩍도 안 하잖아. 이미 되어버린 나에 대해서는 절대 원망하면 안 돼. 아버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러지 마. 그럼 아버지, 어머니 할 말이 있어. 내가 낳냐, 네가 나왔지.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이미 되어버린 나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하다. 예,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도 있어. 예, 이 육체적인 문제 가지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우월감 가져? 우월감은 교만에 빠지면 망해. 나하고 너하고 비교해서 키도 작고 피부도 이상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핸드캡만 많다고 열등의식 가져? 의기소침해? 실망해? 무덤을 파는 거야. 그것도 우울증으로 가, 죽어. 비교하면 사람 죽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할 때 절대 남하고 비교하면 애, 항, 걔 사망강요로 가, 아이들이. 사망강요 모르지.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자살한 것이 사망강요야. 그래서 앞집에 철수는 공부 잘하는데는 못하냐? 그러면 그날로 바로 사망강요로 갈 줄 알고 절대로 비교하지 마. 아멘. 너는 누구, 나는 나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 너는 적어도 하나님이 자녀야.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갈등이 많고 은혜를 못 받아. 두 번째, 사람이 됨되면 어떻게 될까? 학습으로 된 자아가 있어. 학습. 배울 학, 익힐 습. 예. 대학교 교수, 의사, 변호사 그냥 안 돼요. 공부 많이 해요. 저도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는데 공부 머리 터지게 했어요. 아세요? 뛰어난 뭐 운동선수들 그냥 된 것 같아요? 아니요.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그 트리플 넥셀이라는 게 있어. 해가지고 세 바퀴 반 돌고 떨어지는 거. 그거 해가지고 챔피언 됐어요. 그거 그냥 될 것 같아? 세 바퀴 반 돌고 떨어지는데? 기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발목 접질르고 9,000번 연습하면 1,500번 자빠진대. 그 다음에 또 9,000번을 뛰면은 1,000번 자빠지고 그러면서 자빠질 확률이 줄어들면서 챔피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같은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뭐가 된다고? 달인, 도가 된다고. 5만 시간을 투자하면 뭐가 된다고? 장인, 뭘 만들어내, 창의력이 발동한대. 그 뭘로 돼? 학습으로. 학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배우고 연습해야 돼. 바리새인들처럼 아는 건 많은데 그게 몸에 배이질 않으면, 프랙틱스를 안 하면, 다시 말하면 뭐지?
실습을 안 하면 그게 내 것이 아니요. 머리로 아는 건 많은데 몸이 안 따라가면 그게 위선자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경건의 연습을 반복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닮아가야 돼. 우리가 힘쓰고 있으면 그것이 있어요. 예.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은혜로 된 사람이야. 사람이 혈통적으로 좋은 DNA를 갖고 나왔다고 해서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라고 그 자식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은혜를 받아야 돼. 거듭나야 돼. 통 갖고도 못 가요. 어여빠도 못 가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는 게 뭐지? 거듭나는 것은 은혜로 거듭나. 은혜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래.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종교 깡패였어. 교회를 잔해하고 스데반 집사 돌로 쳐서 죽일 때 앞장서고 진짜 못된 인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퍼펙트 러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선택받고 성령받고 사도된 게 자기 노력이 아니고 은혜로 된 거거든. 그래서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나? 구원을 받았나? 어떻게 증명이 될까? 구원받은 증표를 내봐. 증표. 초과는 차표 한번 내봐. 뭐가 있어? 예. 대충 얼굴 보면 알아. 웃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아니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기쁨이라고 말하겠어. 왜 이리 좋노? 왜 이리 좋노? 왜 이리 좋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막 춤을 추고 싶어. 미쳐 그냥 예수가 좋아서.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밝은 표정, 웃는 얼굴, 부드러운 음성, 겸손한 태도. 이거 없으면 가자. 여러분 최고의 영성이 뭐냐? 기쁨과 감사요. 만일 여러분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별거 다 해도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여러분 지금 시험 들었어. 병 들었어. 제가 우리 막둥이 결혼식 날 나를 결혼 주례하는 목사님을 우리 아들 주례자 또 세웠어. 그 내가 사회를 봤는데 우리 막내 아들 장가를 갈 때 그 장인 장모가 불신자였어. 목사 아들이 불신자 집안의 딸하고 결혼한다니 내가 찬성을 안 했어. 반대를 했어. 내가 뭐 교단의 총회장도 지내고 내가 부흥 강사도 하고 책도 쓰고 방송도 하는 사람이 불신자 며느리를 데려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하는 말 전도할게요. 그래. 그럼 전도하고 안 뒤에 가라 그랬더니 아니래 지금 간대. 자기가 빨리 안 하면 뺏길 것 같대. 그래서 빨리 한대. 울어. 그런데 여러분 다 큰 자식요 부모가 마음대로 못한다. 한번 눈깍지 뭐지 이 콩깍지가 끼면요 안 보여. 부모도 누구도 그것만 보여. 그것만. 그건 못 말렸어. 그래 내가 이제 우리 사람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 며느리의 작은 엄마 되신 분이 불교 총연합회 회장이요. 저를 몇 개 지어줬대. 대구 수성구에 사는 하여튼 어떤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당에서 주례를 이제 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이거 보세요. 기도가 쌓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무슨 불교 근데 그 아이는 이제 대학교 이제 연대를 다 같이 다니면서 CCC 뭐 하면서 같이 그 아이는 믿지만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마음이 꼴문했는데 결혼식을 통해서 그 가족이 예수 믿게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그런데 내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 하여튼 45인승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대구에서 이제 해우름교회까지 왔어. 결혼식장에 다 불교 왕초들이 다 와서 앉아있는 거야. 도대체 기독교를 뭐 어떻게 하나 보자고 구경하러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결혼식을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요. 그런데 그 불교 무슨 왕초되는 그 작은 어머니 되신 분이 끝나고 난 뒤에 좀 만나자 그런데 목사님 그 아들 얼굴하고 목사님 얼굴하고 그냥 형제처럼 보이지 아버지와 아들같이 안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인다고 이제 기분 좋게 말을 해주는 거야. 그 비결을 물어봐 비결을. 그래서 내가 약을 매일 세 첩씩 먹는다 보약을. 그러니까 그 가르쳐 달래. 네 신약 한 통 구약 한 통 양약 한 통. 그건 이제 신약 구약은 아는데 양약이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으니 늘 나는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겁다고 그랬더니 에이 그래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야,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행복해지고 기쁘고 건강이 넘치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내가 그때 CTS TV 방송에서 수요일 11시마다 TV 방송을 했어요. 설교를. 그러니까 우리 사돈 내가 동생을 불러놓고 야 우리 사돈 어른이 TV 설교 안 된다. 와봐. 그래가지고 TV 앞에서 설교 듣다가 박살났어. 다 예수 믿어. 할렐루야. 이것이 내 간증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부모 말 안 들어도 부모가 자식을 진정 사랑하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터져. 아멘 아멘.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은혜로 된 거지.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예수 믿어요? 아이고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예수 안 믿어. 말 잘하는 사람 변호사들이 전도 많이 한 거 봤어? 차라리 반벙어리가 전도 잘해. 끙끙대고 말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어? 귀를 열고 들어보려고 하다가 예수 믿어. 그러니까 말 잘하는 예수쟁이지 댕이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쏟아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인간 영혼 구원은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 공짜로 은혜로 받아.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대속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대속이란 말은 내가 감당할 죄값을 누군가 대신 지불했다.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그때부터 기독교인의 출발이에요. 그게. 아멘 아멘. 지금 대학 교수 된 우리 큰아들이 목사 애들로 태어나가지고 피해의식이 많아요. 아니 교인들이 왜 목사 자식들은 자식들도 목사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냐? 목사는 나지. 우리 자식들이 목사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 그냥. 어쩌다가 목사 애들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그 우울증이 약간 온 것 같아. 목사님 자식들 좀 불쌍히 여겨봤으면 좋겠어. 불쌍하잖아. 아니 아빠가 목사면 왜 아들도 목사처럼 해야 돼. 애는 애인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좀 우울해. 그래서 내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찬아 너 도장에 한번 가서 운동 좀 해라 하니까 간대. 그래서 검도장을 보내서 야야야야 막 이렇게 하는 거 어? 기압 주면서 스트레스 날려라고. 그래서 이제 도장을 보냈더니 처음에는 얍딱 하는데 나중에 막 야야 잘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게 실력이 붙으니까 막 신바람이 나니까 집에 와서도 막 야야하고 찔러대고 난리야. 근데 친구들하고 내가 어느 서민 아파트에서 그때 살았는데 그 아파트 마당에서 막 줄이면 칼싸움을 하고 찔리고 난리 하더니 한 아이가 도망가니까 개새끼랑 이놈하고 쫓아가고 달리면 도망가고 하다가 여기 이제 아파트들은 입구에 그 출입문 강화유리로 된 문이 있는데 서로 막 중간에서 밀고 다시다가 팡 깨버렸네. 강화유리. 그거 엄청 비싼 건데. 수희 아저씨가 달려왔어요. 이 아들은 이제 겁나서 도망가 버리고 우리 아들은 우리 집으로 도망왔더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유리 깼다고 유리값 물어달래. 얼마니까 한 짝에 15만 얼마야. 옛날 얘긴데. 아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들아 네가 깼으니까 네가 유리값 물어. 그랬더니 돈이 없대. 돈이 없어 몸으로 뛰어야 되니까 유치장에 내가 안 간대. 아버지 나 살려달래. 내가 어떻게 했겠다. 불쌍히 이겼다. 내가 거의 16만 원 돈 내가 다 지불했다. 우리 아들은 1원도 안 보탰다. 그래서 세율이가 다 끼어지니까 나자이어졌다. 그리고 수희 아저씨 뭐 무섭지 없어. 그냥 이러고 다녀. 왜? 아빠가 다 지불했으니까. 이게 뭐다? 대속의 은혜다. 죄는 아들이 범하고 벌은 내가 받았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야. 죄는 우리 조상 아담이 범하고 내가 범했는데 왜 죄 없는 예수가 왜 죽어야 되냐고. 이 깨달음의 은혜부터 출발해야 되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됨을 혼자 독창할래? 확실히 믿기는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요.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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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아파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아멘 아멘. 이 은혜가 크게 다가오면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 나를 값주고 샀다. 그래서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시편 100편 3절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의라는 것은 소유격을 말해. 세상에 우리는 아무것도 나의 소유는 없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공기를 만들어서 호흡하게 하고 땅을 만들어서 소산물을 먹게 살게 하고. 아멘. 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은혜로 된 사람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만 있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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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래서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요. 둘 다 맞지.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우리가 능력이 없대.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 선생님한테 항의해. 선생님 오늘 시험 문제 너무 어렵게 냈어요. 선생님도 할 말이 있어. 너 공부 안 했지. 누구 말이 맞아? 둘 다 맞아. 근데 선생님 말이 더 맞아. 세상 살기가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한 게 없어. 지혜가 부족할 뿐이야. 앞으로 하나님 핑계하거나 환경 핑계하거나 사람 핑계하지 마라. 내가 능력이 모자라고 지혜가 모자라서 세상 살기가 힘든 거지. 아멘? 사기꾼이 나빠? 사기당한 사람이 나빠? 둘 다 나빠? 사회성이 없으면 사기도 안 당해.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사기당해. 다 문제는 내 탓이야. 아멘. 손 내어서 가슴 치면서 내 탓입니다 그래. 뒤에는 두 사람 안 하네. 너 탓이다 그러면서. 다 내 탓이요. 교회 부흥 안 된 것도 내 탓이고 우리 자식들 문제 속성인 것도 내 탓이고 전도가 안 된 것도 내 탓이고 한국교회 문제 생긴 것도 내 탓이고 다 내 탓으로 돌려야 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이요. 아멘. 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대신 한다는 것을 알게 돼. 이게 놀라운 비밀이야.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일을 하면 자기가 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된 사람,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일을 되게 했다. 자기 공로 드러내겠죠. 누가 도와가지고 내가 됐다 그러면 그분을 고마워 생각하겠죠. 나의 나된 것을 주의 은혜로 된 것을 생각하니까 다 감사밖에 없겠죠. 아멘. 그래서 이게 은혜로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을 꼭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어줘.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서 끌려다녀. 그래서 뭐 입히다, 옷피다, 잡히다, 묶이다를 피동사라 그래.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그분의 의지대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은혜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장로님들을 초청해놓고 고별사예요. 고별사. 이제 우리가 헤어지면 천국에서는 만나지 이 세상에는 못 만날 것 같아요 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한 말이 있어. 장로님들 성령님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돌보십시오. 그게 이제 마지막 인사예요 그게. 그리고 자기 이야기. 나는 지금 내 심령은 나는 지금 성령의 매임을 받아.
이 매이다는 말은요, 비동사요. 자기가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잡아줬대. 자기가 성령을 붙잡는 게 아니야.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영인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합니다고 그 길을 가. 이게 은혜로 된 사람이에요. 기도원에 왜 왔느냐? 은혜 받으려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날 붙잡아달라고. 초등학교 내가 1학년 들어가가지고 10월달에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회를 했어요. 그때는 다 가난할 때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1960년대 GNP가 하여튼 국민 1인당 소득이 28불인가 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가난인지 몰라. 그런데 8명이 일개조로 60m를 달리는데 30m는 자기 힘으로 달리고 나머지 30m는 니네 가족 중에 다른 밖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그 시간에 갖다 세워놓고 나머지 30m를 손잡고 달려라. 그게 이제 달리기요. 그래서 1등하면 공식 세 권 줬어. 2등은 두 권, 3등은 한 권, 4등은 없어. 8명이 뛰었다. 내 차례가 돼서 이제.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외삼촌이 키가 1m90이고 100m를 11초에 달려. 야구선수야. 우리 외삼촌을 30m 전방에다 세워놓고 내가 4등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우리 외삼촌이 조카를 확 잡아 한번 내가 잡아버리니까 내가 그 손이 잡혔어. 나머지 30m 뛰어났는데 우리 삼촌이 1등으로 골인했다. 그래서 내가 공격 3번 탔어. 내 힘으로 가면 4등밖에 못하는데 삼촌이 붙들고 뛴바람에 1등했어. 이게 피동사. 강한 손에 끌려보다 보니까 되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 돼야 돼. 제발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주님이 붙잡아주는 신앙으로 발전해야 돼. 묶여야 돼, 묶여. 제가 저기 달라스라고 하는 지역에 하여튼 그때 최경주라고 하는 골퍼가 거기 어떤 교회를 다닐 때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마치고 이제 달라스 국제공항에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나오는데 국제공항이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막, 예. 게이트가 막 하여튼 뭐 백몇 개가 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안 돼. 그런데 미국인 한 35살 정도 보이는 남자하고 한 4살 정도 되는 아들하고 둘이 길을 걸어간다고. 그런데 아빠가 아이를 잡아주든지 아이가 아빠를 잡든지 둘이 같이 가야 되는데 내버려 두는 거야 아빠가. 그러니까 얘가 천방지 막 이리 갔다가 막 이리 갔다가 막 난리를 쳐. 그래서 아빠를 내버려 두고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야, 저렇게 무정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러다가 미화되면 어떻게 하지 저거. 내가 걱정 뒤에 따라가면서.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안 했어. 애가 한참 가다가 다시 와 아빠 앞으로. 이리 갔다가 또 와. 이게 뭐야. 지난철도 아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가서 살펴보니까 검정색 줄로 아빠 허리하고 애들 허리춤하고 묶어놨어. 3m 줄로. 어? 3m나 아무리 가봐야 다시 와. 아, 이게 묶인 거구나. 이게 사로잡힌 거구나. 애가 아무리 딴 길로 가려고 해도 3m 이상 못 벗어나 아빠를. 아빠는 가만히 가던 거면 지가 따라와. 아, 저게 피동사고 저게 바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요나가 아무리 다시스로 도망가도요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다시 니네로 가게 만들지.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지 풍랑 만나고 깨지고 는 데 올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참,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그래 은혜를 받다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 또 받아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제 16절에 보면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이 나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우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은혜를 받을수록 주님은 커 보이고 나는 작게 보여. 그분은 거룩한데 나는 추악하게 보여. 그분은 아는 게 많은데 난 너무 무지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나는 여러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리에 자기가. 우리가 볼 때는요, 사도보다, 이 바울보다 위대한 사도는 없어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썼는데, 예?
바울처럼 전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처럼 교회 많이 세운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부흥강사 중에 부흥강사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요, 신학자 중에 신학자요, 저술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래.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대. 자기는 왜 그럴까? 은혜를 받으면 이상한 게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돼.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요 꼭 자기 편에서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아. 그러면 나는 너무 미약한 존재, 주님은 너무 거룩해. 늘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 또 주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봐. 죄인을 사람 편에서 사람을 보면 미운데 주님의 십자가 상에서 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생각하면 아 나도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그 생각으로 바뀌어. 아멘 아멘.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서 영적 고공 비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영적 고공 비행하세요. 저는 해외를 많이 다녀요. 부흥회 집회 때문에 등등 100만 마일을 탔으니까 얼마나 비행기를 많이 탔을까.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언제 사고가 많이 나냐면 이착륙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 이렇게 내릴 때와 뜰 때 1만 5천 피트 이상의 고공 비행할 때는 전혀 사고 안 나요. 꼭 내릴 때와 뜰 때 비행기가 사고 많이 나거든. 여러분 비행기가 낮게 뜨면 장애물이 많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지상 30m로 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30m보다 높은 건물이 얼마나 많고 산이 많은데 다 부딪혀. 만 m까지 가도 새가 나를 수 있어. 새가 인수로 빨려 들어가면 또 엔진이 꺼질 수 있고. 근데 1만 5천 피트까지 높이 올라가면 그거는 새도 없고 구름도 거의 없어. 걸낀 게 없어. 예. 제가 부산에 부흥회를 갔다가 그 김해공항에서 이제 국내선을 타고 김포공항으로 와야 되는데 그날 비가 막 쏟아지고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잠깐 안 뜨다가 나중에 이제 떴는데 그래도 낮인데도 캄캄한 밤처럼 어둡고 비가 오는데 그럴 때 비행기를 타면 괜히 불안해요. 미끄러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올라가 계속 올라갔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비가 내리는 검은 구름을 뚫고 더 높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거기는 빛나는 태양이 있고 푸른 창공만 있고 창밖을 내다보니까 밑에서는 검정색 구름인데 위에서 보니까 하얀 솜털구름 깔렸는데 그렇게 보실 수가 없어. 그때 내가 주의 음성을 또 들어요. 인생도 마찬가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고공비행하라. 고공비행이 뭐냐? 기쁨과 감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었다, 감사가 사라졌다, 심각한 병에 걸렸네요. 오늘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또 나와. 은혜를 받으면 옛날에는 나를 위한 삶이었거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요 주님으로 바뀌어버려. 주인이 바뀌었어. 내 인생의 드라이버가 내가 아니고 주님으로 바뀌면서 내 소원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원을 두어 그 일을 행하게 한다. 내 소원은 사라지고 주님의 소원이 내 가슴에 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국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책을 150권 갖다가 놓고 왔어요. 청소년이 희망이라는 책을 전도 책자를 써가지고 동성애 하다가 깨닫고 탈출한 아이. 청소년 시절에 인생의 문제 고민하다가 자살하다가 예수 믿고 교수된 사람의 간증들.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박지혜 같은 아이가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우울증에 걸렸다가 주님 은혜로 벗어난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170페이지를 하고 그걸 칼라로 해가지고 다 800만 원을 들어서 그 책자를 만들어서 다 뿌리고 왔어요. 왜? 이건 내 소원 아니에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만 그러지 다 자기 기속 챙기고 예? 겉과 속에 다르고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주님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 라민 중에 최고의 라민이
주님과 함께라면이야. 아멘. 신라면보다 더 좋아. 주님과 함께라면이.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이라면 이 사람 이럴 때 어떻게 돼야지? 이 인간 같지 않은 이 인간을 어떻게 돼야지? 주인 된 나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 졌다며?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네? 생각을 받고. 항상. 이게 은혜로 된 사람이야. 아멘.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반 때요. 어디 세미나를 또 가고 싶은데 아무도 내 신학교 다니는 것을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 힘을 쓰는 사람도 없고 다 반대야, 다 반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MDB 학생들이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가여자 대학교에서 결혼 대상자 설문조사에서 17번째가 목사님께 시집간다는 거였거든. 근데 16번째가 여발사였어. 그 정도로 목회자에게 시집 안 간다는 때요. 너무 가난한 때 미국에서 구호물자 가져오면 그거 큰 옷 입고 다니고 강냉이 주면 그거나 먹고 다니고 그런 때 누가 목사하려고. 그런데 내가 목사하겠다고 하니까 집이 싹 반대해서 아무도 안 도와줬어. 혼자 고아거렸어. 그런데 연세대학교 뒤에 연희동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미장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좀 청하면 돈을 좀 줄 것 같아. 그래서 추운 겨울에 영하 13도 날에 찾아갔어요. 가서 좀 돈이 필요한지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내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말을 했더니 돈 이야기하러 오셨어요? 그래, 돈 이야기하러 오셨냐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남편 저녁에 오면 상의해 본대. 내가 돈을 얼마 구했냐 그때 2만 원. 나는 2만 원을 달라고 그러면 20만 원 줄 줄 알았거든. 2만 원 돈 없다고 남편 밤에 오면 상의한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 점심시간인데 점심 때가 됐으니까 식사하고 가라 그래서 제 밥 안 먹어도 된다고 아파트 문을 딱 열 딱 닫고 딱 계단을 내려오는데요.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야. 배신감, 실망감, 막 밀려오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냐고. 이 추운 겨울에 거지가 와도 만 원 주겠다 나는. 근데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8월 달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1월 달이니까 한 뭐 4개월, 한 5개월 됐죠. 그래서 북가여동 판자촌에 단칸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신혼방을 그때 처리했는데 거기 연희동에서 북가여동을 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너무 슬프고 아프니까 버스를 타면 이 눈물 흘리는 것을 버스칸에서 다 보일까 창피하잖아. 그래서 혼자 걸었어. 영하 13도 아무도 안 다녀. 너무 추우니까 혼자 걸으니 쓸쓸하네요. 내 마음 허전하네요. 걸어가는데 그러면서 슬프니까 슬픈 노래가 생각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영문밖에 길이 생각나네. 그 눈물이 막 쏟아져서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님께서 거절당한 기분이 어떠지 그런 것 같아. 그 사람도 슬픈데 너무 슬픕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리고 이제 주님하고 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걸어가는 거야. 그래. 너는 앞으로 너한테 도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또 그런가요, 주님이? 그러면서 말씀을 응답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동행하게 원하는 사람은 심리를 동행해 주고 너에게 도움을 전하는 사람은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생각나. 그게 응답이잖아. 아멘, 아멘, 아멘. 혼자 이제 기도하고 혼자 응답을 받고 이제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쩌면 기도응답이 그렇게 신속히 나타납니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할 때 거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금 가슴에 세우고 가는데 갑자기 거지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거지라도 산 거지야. 아와, 이 꼬만 내 아이요. 해가지고 코를 닦아주고 누룽지가 이만큼 해. 그리고 얼굴은 새카맣고 코가 나왔다 들어갔다만 그래. 이 코딱지가 이렇게 붙어있고 그리고 다리를 절름, 절름해.
보니까 운동화를 신었는데 이 앞에 다 터져가지고 혓바닥이 나왔어. 이 양말을 끼었었는데 뚝딱이가 안 됐어. 그리고 다리가 아파서 절로 그러면서 배가 고프니까 도와달래. 나는 지금 도움 받으러 갔다 거절당했는데 이 녀석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기로 준게 약속했어? 도움을 청함보다 더 많이 줘야지 하고 지금 마음이 결심을 하고 응답을 하고 걸어갔으니까 호주머니를 보니까 옛날 토큰이 있었어. 버스 탈 때. 토큰하고 동전이 몇 개 있어서 이렇게 잡히길래 이것을 주고 갈까 하다가 이 추운 겨울에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어. 내가 우리 집에 데려가가지고 모욕을 시켜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어가지고 속은 이 썩은 옷 다 벗어버리고 벗기고 내가 옷을 입혀버려야지. 아, 왜 이렇게 갑자기 이게 뭔지 알아? 충격요법이야. 내가 충격을 받고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 얼마나 고마울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 훈련시킨 바람에 착한 사람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팍 이렇게 추운 바람이 쌩쌩거려서 그래서 이제 오후 시신에 대해서 집에 가서 떡떡 놓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어서 와요. 추운데 어서 와요. 그런데 이 녀석이 가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전도를 했더니 너 교회 안 다니고 거기 너로 돼. 너 신문도 팔고 뭐 구두도 닦고 하면 되지. 근데 너무 그건 힘들어서 못한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교회 가봤으니까 그 성탄절 때 떡어도 모르고 몇 번 갔다 그래. 그래서 하여튼 전도하고 갔는데 이 녀석이 가면서 하는 말이 근데 아저씨 저기 형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 형님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이제 형하고 아우가 돼가지고 이제 걸어가는 거요. 그래서 가서 딱 물을 놓고 나니까 저희 아내가 물을 얼른 주머니로 들어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얜 거기 하나 따라오잖아. 누구냐? 저 동생이라고 그랬어. 왜냐면 오다 가다가 동생 하긴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니까, 아이고, 동생, 이제 시동생 어서 오라고 또 그래가지고 아래 먹으다 갖다 놓으니까. 와, 이 찬바람이 스쳐갈 때는 냄새를 몰랐는데 따뜻한 아랫목에 앉혀놓으니까 와 냄새가 나는데 이게 똥냄새보다 주독해 막 몸에서 와 뭐 썩은 내가 나는데 근데 나는 이상하대 그를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그런지 고소로만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아또 나가는 거야 여보 물 좀 데워요 왜요? 아니 물 좀 데워봐 목욕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간이 목욕탕을 만들어가지고 혼이불을 갖다 쳐놓고 물을 들통에다 끓여가지고 섞어가지고 내가 깨미를 했어요. 와, 때가 나오는 게 누룽지야. 한 조목씩 잡혀. 10년 동안은 안 했나 봐. 속옷이나 겉옷이나 똑같이 새카매. 그걸 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머리를 헹궜는데 다섯 번을 헹궈도 아이도 꾸정물이야. 그런 나이를 이렇게 있어주는데 왜 이렇게 내가 기쁘지? 왜 이렇게 기뻐? 깨미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즐겁냐고. 막 때가 한 조목씩 나와도 막 즐거운 거야. 죽음아 가지기 이래가는 거 이렇게 기쁘냐고 내가 미친 거야 그 아이는 시원해서도 달고 나를 기뻐서 웃고 막 그러고 이제 목욕을 시켜가지고 속에 팬티부터 속옷까지 내복까지 다 새 옷을 입혀서 오후 3시가 됐는데 배가 얼마나 고파 라면하고 국수하고 섞어가지고 김치에다가 주는데 형님한테 먹어보란 말도 안 하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데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내가 기쁘냐고 왜 이렇게 내가 기뻐 눈물 낭도로 기쁜 거야 그 아이 행복한 모습이 밥을 다 먹고 나더니 형님 돈 달래 집에 가면 돈이 더 있다고 해서 따라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세미나 가려고 준비한 돈 어차피 못 가니까 다 털어주고 야 이 추운 겨울에 나가면 너 얼어주고 이 오늘 밤 같이 자자 그러면서 울릴 사람을 이렇게 박았어 내가 근데 울릴 사람이 눈치가 별로 안 좋아 근데 이 녀석이 눈치 빠르게 아니요 저 오라는 데 없으면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데는 많아요 그러고 나가는 거야 잘 있어라고 그리고 내가 가위를 보냈는데 참 그날 내가 종일 기뻐서 왜 이렇게 기뻤는지 몰라 그날 저녁에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왔어 그 아이는 거지가 아니었다 나 예수였지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내가 결심을 했어. 앞으로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어려움 당할 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사람 찾아가서 기쁨이 절대 안 한다. 그 충격이 내 인생을 바꿨어. 그날 이후로 물론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권력으로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광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을 찾았고
금식을 했고 밤을 지새워서 두 손 들고 울고 기도를 했어요. 절대로 내 누추함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주님뿐이다. 주님 한 분 내에는 믿을 자가 없다. 부모도 형제도 누구도 자식도 나를 도와주실 분 주님밖에 없고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 사랑의 대상은 무조건 감사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울 만큼 도와준 것을 끝내야 되는 거다. 내가 이렇게 도왔으니까 너도 나를 도와야 돼. 이렇게 계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편안하기 시작했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평안해요. 이 평안은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와. 사람이 뭘 얻어서 기쁜 거하고 달라. 하나님이 은혜로 보여주는 이 기쁨과 평화는요, 솟아나는 샘물 같아. 다음이 없고 끝도 없어. 아멘, 아멘. 백두산 천지에 내가 세 번을 갔다 왔는데,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제가 빅토리아 호수도 가봤거든요. 빅토리아 호수가 요 길이가 5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인데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멀어. 그 호수가 얼마나 크든지. 그런데 여기 백두산 천지는요 불과 몇 킬로밖에 안 돼. 3, 4킬로밖에. 거기에 100분의 1도 안 돼. 그렇게 작아. 그런데 요새 빅토리아 호수가 자꾸 말라 들어가요. 비가 잘 안 와가지고. 그래서 어부들이 힘들어하고 농민도 힘들어해요. 고여있는 물은요 자꾸 줄어드니까. 근데 백두산 천지는요 1억 2천만 톤의 물이 솟아나. 그래서 그 물이 넘쳐서 저기 동쪽으로 흘러간 강을 냈는데 그게 두만강이야. 서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암덕강이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송화강이 있어. 비록 작은 셈이지만 솟아나는 물은 세계의 강을 이루어. 마찬가지야. 외모로 볼 때 별 볼일 없어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처럼 솟아나면 천지를 다 장악하고 새 역사를 만들어. 이게 은혜로 된 사람의 모습이야. 아멘, 아멘. 보세요. 그렇게 길 가는 거지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봉천동 달동네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서 술집 사이에서 또 교회를 시작합니다. 예쁜이네 김포집 술집 사이에서 판자촌에서 우리는 내 주를 가까이 합니다. 옆에는 대전발 영시오 싶고 그러고 술집에서는 상도 들고 노래하고 그런 데서 교회를 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초월해서 해야 되는데 환경도 무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술집사에서 교회하니까 밤 예배가 안 되는 거야. 밤에. 낮에는 술꾼이 있는데 밤에 술꾼 때문에 예배가 안 돼요. 하도 옆이 떠드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냐면 어느 날 23살 난 젊은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하고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친정으로 쫓겨와서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더라고. 이 자매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 걸려봤거든요. 우울증 걸리면요 우울합니다. 이렇게 밝은 곳이 싫습니다. 어두운 곳이 좋고 사람이 있는 곳이 싫고 혼자 있기를 원하고 사고 자체가 항상 부정적이고 결론적으로는 빨리 내가 죽어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우울증이 걸리면 가만히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아. 자살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교회 하니까 뭐 봉고차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리는 길은 금식기도로 데려가야지. 그래서 그때는 이 기도원이 없었어요. 오살리 최자실 이러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이 김성광 이 원장님의 모친이 하는 기도원.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봉천동에서 시경 가는 차를 타고 시경까지 가는 차를 해서 불광동 가는 차를 타고 불광동에서도 파주 가는 차를 타고 이렇게 세 번을 갈아타야만 파주에 있는 금식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에 살려보겠다고 젊은 목사가 나 서른 살에 목사 됐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 살려보려고 가세요.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한 권사님들 한 4, 50명이 금식하러 와서 딸처럼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바깥에 이제 그 길에 나왔어요. 갔더니요 웬 처녀 하나가 딱 이렇게 찬송을 그 성경을 끼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외지에 나가서 크리스찬을 만나면 반갑잖아요. 내 식구처럼. 그래서 인사했어요. 자매님 반가워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한국에서 안 사는데요. 어디 살아요?
저는 저 유럽의 빈이라고 하는데 오스트리아 빈에 살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 차가 안 오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스트리아 빈에 19살 때 간호사로 나갔대요. 근데 지금 자기가 27살이 돼서 8년 만에 처음 한국을 나왔는데 거기에 한국인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경주 사람인데 불교에 빠져있는 부모 형제를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달 동안 휴가를 내가지고 나왔대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금식을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일주일 금식을 하고 3일을 보고식을 마치고 그리고 제일 한국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낸 사촌 언니가 신대방동에서 양장점을 한다는 편지를 받고 약도와 편지를 가지고 그 사촌 언니 전도하러 지금 나가는 중이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요. 이 처녀가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내가 그때 결혼할 있으면 프로포즈 할 뻔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가 와서 탔어요. 그러니까 또 버스가 또 나란히 그 두 자리가 또 비었네. 그래서 둘이 이제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이제 왔는데 이 자매가 시경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서울 처음 왔대요. 이 길을 모른대. 근데 혹시 목사님 이 주소 이 약도를 잘 아네? 제가 잘 아는 곳이야. 그러니 전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오리를 동행하는 사람 심리를 동행해라. 이거 있잖아.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 오다가다 뀌었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길 안내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 약도를 두고 내가 갔네요. 갔더니 점포 정리라고 써놓고 어디로 이사가고 없어. 자기도 황당, 나도 황당해야. 자기도 미안해 하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헛탕쳐서 미안해요. 죄송하고 어떻게 괜찮다고 나는 이제 가면 된다고. 그런데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또 물어봐. 예, 보라매라고 하는 공군사관학교가 옛날 거기 있었는데 그 뒤에 빈민촌에서 제가 목회한다고 했더니 자기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한번 구경 가도 되냐? 그래서 왔어. 와서 보니까 김포집 예쁜이네 술집 사이에 있잖아. 저녁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고 밤 12시 시간 돼서 내 애주를 가까이 하고 찬성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가 뭐 밤에 뭐 고모집에 가면 된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날 밤에 참석을 했는데 옆에서 술집 사도 떠들어대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 찬송도 부를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주여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겠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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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했더니 술에 취한 사람이 야 이 새끼들 누구 죽여? 누구 죽이냐고. 우리는 주여를 찾았는데 술꾼들에게는 죽이로 들린 거야. 그리고 화가 나지만 다 발로 차고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 못 모르고 왔다가. 그리고 나는 이제 행방불명이 돼서 모르지. 전화도 없고 뭐 주소도 모르더니 한 달 반이 됐는데 오이드라 빈에서 등기 편지가 나왔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다가다 버스 안에서 만난 목사님. 내용은 그런 거야.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술집 사이 있는 교회를 간 날 밤 주여를 찾을 때 누구 죽였냐고 쫓아와서 발로 걷어찰 때 제가 놀라서 도망가려고 왔는데 나올 때 주보 한 장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보. 제가 비엔에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만 하면 야 이 새끼들아 누구 죽여? 그 음성이 자꾸 들리고 김포집이 보이고 예쁜 애가 보이고 목사님이 울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한두 번이 보인 게 자주 보이는데 왜 자꾸 이런 걸 보여줍니까? 괴로워요. 그랬더니 너 7, 8년 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잖아. 그게 돈이 필요해. 이건 안 됩니다. 아파트 하나 사고 너 결혼 자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바쳐.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달 동안을 몸부림을 치고 고민을 하다가 이걸 외환은행에 돈을 보낼 테니 찾으라는 거야. 와,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울었을까. 나는 오다가 나만은 거지 하나를 대접했는데 이 사람은 집안채 값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뭐지 그게 예쁜이네 술집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됐는데요. 그 편지를 받고 돈을 찾아가지고 술집사에서 벗어나서 30평 2층 남에 콘크리트로 된 2층을 얻어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2년 후에 이 처녀 나이가 29살 될 때 편지 한 통 없이 그냥 나타났어. 날 찾아와서 시 보내달래. 그 말은 주리를 사달라는 말은 아니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건데 우리 교회 남이 누시고 봐도 그 처녀하고 결혼할 만한 남자가 안 보여. 내가 답답했어. 답답하면 뭐 한다? 기도한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선옥 자매가 시집갈 돈 다 바쳤어요. 돈도 없는데 신랑을 구하네요. 신랑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물었어.
그 다음에 기도가 우리가 언제 버스관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만났습니까? 비옵나니 버스관에서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자, 그랬어. 근데 이 아이가 아멘을 안 하고 히 웃어. 버스관에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무슨 버스관에서 신학을 만나요? 막 그래.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야 만나면 만나지 왜 못 만나? 농담 같은 진담이 됐어. 그래서 이제 시선을 하고 자기 고모 집에 간다고 버스를 탔는데 두 시간 후에 전화 왔어. 만났대. 제가 버스를 타니까 멋있는 남자가 퍽 일어나서 앉아라 그러더래. 그래서 다음 정거장에 내리려고 미리 일어서라 보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몇 주 후에 계속 가도 안 내리더래. 이건 뭐야? 왜 나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지?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총각이야. 근데 이 총각이 누구냐면 저기 어디지? 그 아연 성결교회인가 아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찬양대원이고 대림 무슨 대림이라는 무슨 회사에 무슨 대리라는 직함을 가진 31살 난 노총각이야. 지금 노총각 아니지만 옛날에는 노총각이야. 근데 이 노총각이 믿음이 좋은데 딱 자매가 왔는데 기도, 양보를 하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아름답고 너무 겸손하니까 그냥 뿅 갔어. 그런데 이 자매도 이렇게 보니까 그님이 거기서 있잖아. 둘 다 한눈에 반했어. 그래가지고 뭐 어느 교회 나가냐 나는 안 산다 뭐 그러니까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나서 다방에서 만났대. 보스관에서 만난 다음에 다방에서 만났어. 그래서 이게 들어보니까 뭐 기독교 집안이고 아영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고 찬양대 하고 뭐 그런데 나는 잘 모르니까 모세님 한번 만나서 신원을 좀 확인해 달래. 그래서 내가 만나보니까 기독교 집안이 너무 좋아. 그래서 갑자기 돼가지고 아영교회 모세님은 주례를 쓰고 나는 축사를 하고 딴딴딴딴딴딴딴 하고 문이 열렸어. 그 미시다 양은 집이 아파트가 두 채나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어.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 부흥집에 가면은 받쳐. 그러면 아빠도 두 채는 집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 이게 은혜예요. 이게 계산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참 그래서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 눈물이. 그래서 왜 우리가 울어야 하냐면 사람 앞에 울지 마. 비굴하게. 하나님 앞에서 울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울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가 유언을 하랬어. 죽고 못 산다고. 근데 유언도 안 해. 골방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물을 그러냐고 울어. 그리고 기도를 해. 그랬더니 응답을 히스기야 왕한테 알려주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이 와. 나는 히스기야 왕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고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 병 내가 고쳐주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준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15년 동안에 아수리아가 군대가 오지 못하면 나 막아주겠다고.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상달되고 응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빈민촌에서 천막치고 개척을 하고 20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4,5천 명이 수용되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볼 수 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저는 한때 지금은 이제 강사가 돼서 여기 있지만 한때 내가 그 자리에 엄청 많이 앉았어요. 맨날 와서 울고 금식하고 그랬어요. 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른다고 찬송 부르고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른다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기도가 쌓이고 눈물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대학원 교수가 되고 부흥 강사가 되고 방송을 하고 책도 쓰고 이거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이건 성령님이 그냥 은혜로 준 것들이에요. 아멘 아멘. 내 나이가 지금 75세라니까 그런데 지금 아침에 7시 설교하고 오늘 또 3번 설교해야 되고 또 이따가 가서 안수해야 되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성령님이 붙잡아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도 어쩌다 하는 게 계속 연속을 한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어떻게 된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 계속 줄까? 왜 막 소산하는 샘물 같은 일을 계속 부어주실까? 사모해야 돼.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사모하는 자의 영을 만족해 시킨대. 근데 이상하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더 받고 싶지? 이게요 참 신기해. 은혜를 받으면 더 받고 싶어. 할렐루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양심에 그리신 죄를 회개하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부자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물도 준다고 잠언서 8장 17절에 약속했어요. 재물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건강 기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쓸만한 가치가 있으면 병들어도 고쳐 쓰셔. 쓸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면 고쳐서 쓰신다니까. 무능하면 능력을 부셔 부어주신다니까. 어리석은 막 지혜를 쏟아부어준다니까. 이게 다 은혜로 된 거지 사람이 노력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자, 내려앉자. 제가 실천신학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한 10년 했는데 초빙 교수가 돼서 제가 가르치는 석박사 과정에 온 사람이 거의 목사님들이 많은데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대나무가 가느다란데 이렇게 곱게 자랄까요? 그러니까 하나만 맞추더라고. 대나무가 가느다란데 왜 곱게 자랄까? 첫째는 마디가 있어. 마디가 받쳐주잖아. 하나는 속을 비웠어. 우리는 고통이라는 마디가 있을 때마다 믿음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비우고 내려앉은 만큼 은혜로 채워주시니 목회자는 비워야 된다. 위세 떨지 마라. 대단한 존재 아니다. 종의 형체를 갖자. 예수 모습으로 나타나자. 섬기는 자가 되자. 늘 그것만 감이 있어. 그랬던 제자들이 다 목회를 잘해. 물은 위에선 낮은 곳으로 내려.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 교만하면 끝이야. 겸손해야 돼. 아멘. 저는 이 기도원에 작년에 6번인가 왔는데 올해도 한 6번 올 것 같은데 와서 느낀 게 있어요. 최재실 목사님의 아들 김성황 목사님이 왜 미국에서 영주권 갖고 편히 살 수 있는데 왜 한국에 나왔나? 그리고 왜 기도원을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칠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사가 있는 건데 시대적 사명을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환난의 날이 올 때 피난처는 기도원밖에 더 있겠나? 그래서 보다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환난의 이곳에 와서 금식하고 부러지셔서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려는 그 사명이 있더라고. 나 그래서 친구 삼고 그래서 오랄 때마다 내가 그 자리에 오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귀한 보배예요. 애국자예요. 애국자.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뜻을 같이 하고 감동이 되면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쓴 책을 어젯밤에 가져왔는데 지금 남은 거 있으면 이따가 갈 때 하나씩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청소년의 희망이라는 책이고 오후 3시 집회를 마치면 제가 꼭 안수합니다. 오늘 화요일날 어제도 내가 같이 이야기 안수하고 싶어서 했는데 몸이 아프신 분들 제가 쓴 하나님의 지혜라는 책이 이곳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아빠 알코올 중독자 조상신 앞에 목숨을 건 아빠를 전도했는지 무당조하고 불러다가 구다는 엄마를 전도했는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다 박사학위 공부를 시켜서 교수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었는지 그 살아온 이야기를 쓴 자서전인데 지금 15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 책을 판 이익금은 전부 내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살 필요는 없지만 그것에 보면 야 천학중원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만나서 인생으로 살던 인생이 저렇게 된 거 진짜 이게 믿어져? 제가 옛날 그 검찰총장이 온로비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갔을 때가 있었어요. 김태정이라는 사람이. 제가 그때 검찰청 복음전도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분을 알았는데 그분이 그 구치소에 있을 때 내가 쓴 책을 갖다가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온다고. 그랬더니 일주일에 갔더니 조 목사님 이 기록된 말씀이 사실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살아온 얘기 쓰는데 이거 거짓이겠습니까? 내가 그랬어. 하도 신기한 일을 많이 써놓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게 이게 다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기적은 상식이다. 날마다 삶이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송 불러요. 구주 예수 의지하며 542장 심히 기쁜 일일세.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촉신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아 죽게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두 예수 구원함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 주여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모두는 은혜로 된 사람입니다. 문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 나이 자기 중심인데 어른이 되면 항상 당신이 원하면 아이가 원하면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위주로 바뀌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내가 원하는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믿음이 자라면 나는 깨어지고 망가져도 좋으니 주님 원하시면 하십시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영성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붙잡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주님이 붙잡아주는 사람. 너는 쓸만한 가치가 있어. 내가 너를 떠날 수가 없어. 너는 내 마음에 들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이런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소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